1번, 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6cm입니다. 자, 이게 6.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했을 때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야 되고. 여기까지 하죠. 두칸 내려오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두 칸에 6cm입니다. 이제 칸수만 좀 세면 되겠다, 그죠? 여기가 하나, 다섯 개니까 이게 10칸. 10칸, 그 다음에, 여기 두 칸, 두 칸. 4칸이죠. 여기 3칸, 3칸. 6칸, 두 칸, 두 칸. 4칸. 두 칸, 두 칸. 4칸. 그 다음에 이게 두 칸, 두 칸. 4칸. 여기 4개하고 8개. 8개네. 14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20 더하기. 요거 4, 3, 12, 8하면 20. 40칸이죠. 40칸이니까 두 칸이 6cm니까 이게 20개 짝을 이루면서 곱하기 6 하면 되네. 120cm가 되는 거죠. 2번, 직선 시옷 이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기역, 비음, 미음. 비음, 미음의 크기가 170도래. 그럼 이게 170도니까 이만큼은 2, 8, 16, 2, 5, 10. 85도씩 되니까 85도. 그죠? 85도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거 그러면은 95도 되고 이도 95도가 됩니다. 비읍 미읍 리얼. 비읍 미읍 리얼. 여기를 물어본 거네. 여기 100도 되고 여기 115도. 그러면 이거 3개 95도 더하기 100도 더하기 115도를 하게 되면은 100 95도 더하기 115도는 0, 10, 11, 2, 3. 310도가 되고, 총, 여기까지 다 되면 원래 360이 돼야 되니까, 360도 빼기 310도를 하게 되면 50도가 되죠. 50도가 됩니다. 3번.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의 넓이가 이게 24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기역, 미음, 리얼. 기역, 미음, 리얼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기역, 니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자, 일단 여기가 6이 되겠죠? 6이 되고 여기를 네모합시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6 나누기 2를 하였더니 24가 되고 네모 곱하기 6은 48이 되니까 86이 48. 8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기역, 미음, 리얼의 넓이 요거 요 넓이는 자, 이걸 밑변을 할게요. 이 밑변이 지금 10이죠. 10입니다. 맞죠? 10, 10이죠. 이걸 밑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높이가 되잖아.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게 돼. 이게 8이었잖아. 그러면 끝났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8 곱하기 10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80 나누기 2가 되죠. 40이 되죠. 4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4번.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오른쪽에 합동인 삼각형 기역, 디귿, 리얼을 각 디귿, 기역, 리얼의 크기가 디귿, 기역, 리얼의 크기가 30도가 되게 만들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기역, 디귿, 리얼.
자, 오른쪽이 합동인 걸 만드는 거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이게 됐잖아. 됐고 30도고 8이고 8이고 이게 되잖아. 끼연, 니은, 디귿인데 디귿, 끼역, 리얼을 이렇게 30도 이렇게 만든다 이거지. 리얼 합동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8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보도수는 이렇게 한번 리얼 꺼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60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하고 이리 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되니까 삼각형 끼형, 니은, 리얼은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정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 이거 기역 디귿의 선대칭이니까 요거는 수직이 되겠죠? 또한 이 길이는, 이 니은, 리얼의 길이는 8이니까 여기는 또 4가 되네. 딱 반이니까 4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뭘 물어봤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자, 기역, 디귿이 밑변을 하고 요거 밑변 8이죠. 곱하기 높이는 요걸로 하면 되잖아. 4 나누기 2 이러면 돼, 넓이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8, 4, 32 나누기 2는 16이 되죠. 16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5번. 원의 중심인 점오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리얼 이응 디귿. 자, 이거 몇 도입니까 그랬죠? 자, 이 길이하고 지금 반지름으로 같잖아요.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0도가 되고, 그러면 이 각도가 180에서 80도를 빼 100이죠. 막꼭지각이죠. 그럼 100도가 되네, 이거는. 6번. 점 지엇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사각형 디귿, 리얼, 미연 비읍의 둘레가 29cm일 때, 29.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표시합시다. 이게 7이죠. 디귿, 리얼, 미연, 비읍의 둘레가 29로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3이고, 그럼 여기가 여기도 3이겠죠? 3이고, 그 다음 여기를 네모로 합시다. 그러면 리얼 미엄은 7cm 되는 거고, 비읍지엇은 3cm 되는 거고, 디귿 니은 길이라고 그랬죠? 일단 저기 네모 더하기 요3 더하기 3, 6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7, 12를 하였더니 29가 된 거잖아. 네모 더하기 12 더하기 24는 29. 네모는 5죠? 5cm가 됩니다. 디귿 니은. 이게 5가 돼. 3번 디귿이엇. 디귿이엇은 요거죠. 이거 여기까지니까 저기 오니까 여기도 5잖아요, 그죠? 5. 5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되네. 16cm가 됩니다. 7번 8698은 점대칭이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 점대칭 되는 거 보입니까? 다음 숫자들을 사용하여 8698보다 크면서 점대칭이 되는 네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180도 회전해서 자기 자신 되는 수는 0. 그 다음, 1 되죠. 0, 1, 그 다음 8. 8 됩니다. 그리고 6하고 9는 서로 180도인 관계죠. 자, 그럼 이 다섯 개를 이용해서, 다섯 숫자를 이용해서 8698보다 크게 하면은 뭐 단, 같은 수를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8,
8 되는 거고. 근데 8, 6하고 9하고 바꾸면 8, 9, 6,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9들어가는 거죠. 9 하면은 9, 00, 자 이거 바꾸면은 9, 00, 6딱 되잖아. 180 되잖아. 6이 되는 거니까 9, 1, 1, 6. 그 다음에 다섯 개 써. 9, 6, 9, 6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9, 8, 8, 6 이러면 되고. 다음 9, 9, 6, 6. 9, 9, 6, 6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7개가 됩니다. 8번. 사각형 기역, 니은, 띠을, 리을은 직선가를 대칭 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오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띠을, 리을의 넓이가 420제곱센티미터일 때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일단 선대칭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죠, 그죠? 그럼 또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잖아. 또한 점대칭이죠. 점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기역 리을이랑 또 니은 띠으시 또 같잖아. 그죠? 그리고 그러자면 이것도 두개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점대칭이니까 또이 길이하고 똑같아져 버려. 그럼 이것도 두개다네 변의 길이가 또 똑같네. 그럼 마름모가 되죠. 마름모가 되니까 마름모의 넓이 420은 35 곱하기 여기 니은 리을 네모를 합시다. 네모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5 곱하기 네모는 두 배면 840. 그러면 네모는 840 나누기 35가 됩니다. 70, 140, 4, 4, 5, 20, 140, 0. 24가 되죠. 24cm가 됩니다. 9번, 오른쪽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기역이 알맞은 각도는 몇 도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요렇게 되면은 그리고 30도 시대죠.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이 선대칭이가 이런 수직이 되고 그러면은 90도 이거 더하기 30도 하기 기역 90도 돼야 되니까 기역 바로 60도가 돼야 되겠죠. 자, 10번. 오른쪽 삼각형의 한 변을 대칭 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든 선대칭 도형의 둘레가 가장 짧을 때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때 요거 기역이겠죠, 이거. 요거를 대칭 축으로 할 때입니다. 둘레가 가장 짧을 때는. 그럼 이걸 요렇게 수직이 되었고 요런 식이 된다. 이거 이제 D가 해당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수직 둘레는 그러면은 10이니까 12 2개 24 더하기 요 9죠. 9 2개 18 이렇게 되면 42cm가 됩니다. 11번. 점 O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기역, 니은, 띠긋에. 그게 물어봤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일단 115도가 될 거고,
이게 수직, 이게 수직되고, 이각이 이제 이각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각은 이거와 같겠죠. 그다음 이각은 이거 같을 거라. 그 빨간 거하고 노란 그 녹색 합하게 되면 115도니까, 자, 요거 두개 합하면 그죠? 115도 되겠죠, 두 개. 자, 그럼 일단 이게 지금 여기가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이니까 115도 더하기 이거 90도를 하게 되면은 205도인데, 우리가 구하자는 이 각은, 기역니은들의 크기는 360도 빼기 205도를 하면 되겠네. 5 되고 55도, 또 3에서 1을 빼지, 또 155도가 되네. 12번, 점 O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직사각형 기역니은 D를 열어서 선분 기역미음과 전분 미음 이응의 길이가 같을 때, 미음 이응 두개 길이가 같을 때 삼각형 기역 비읍 리얼, 기역 비읍 리얼의 색칠한 거죠.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을 구하시오. O를 중심으로 한 점대칭이니까 여기 다 똑같네. 이거 다 똑같죠. 그럼 여기가 30이 되는 거고, 여기가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16이 되는 곳이 있나? 아, 이렇게는 뭐 여기 이제 없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저 기역, 삼각형 기역 디귿 리얼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 넓이 30 곱하기 16 나누기 2가 2를 하면 나오네. 의미는 8이고, 자, 16 나누기 2하고 8하고, 자, 240이 되는데, 이 240, 이게 240이라. 근데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네 동그라미 중에 세 동그라미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240 곱하기 네 동가리 중에서 세 동가리 60, 18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저거는 지금 높이가 이거 같을 때, 요리 됐을 때는, 요리 됐을 때 이게 2대 뭐 5다 이러면은 넓이도 2대 5가 됩니다. 아셨죠? 이런 느낌이고, 저기 보면은 아까 요리 되고 하나, 둘, 세 동가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럼 일일이 같다 했을 때, 자, 길이비하고 동일하다니까, 이 넓이비는. 네개 중에서 이세 개를 차지한다, 이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거는 하시면 됩니다. 1번, 나머지 셋과 서로 합동이 아닌 도형을 찾아 기울을 쓰시오. 뭐 이런 문제는 중고등부에서는 되기 좀 힘들죠. 눈대중으로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눈대중으로, 이거 지금 이게 가다라가 합동인 것 같고, 아닌 거는 나다. 2번, 오른쪽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선을 따라 잘랐을 때 잘린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 점수를 찾아 기를 쓰시오. 이것이죠. 3번,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시오. 이 시작에서 세 칸, 되고, 세 칸.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자, 이렇게. 4번. 서로 합동이 두 삼각형에서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 쓰시오. 요점 미음이잖아. 5번,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것이요.
뭐 7은 7이죠.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 되네. 6번 서로 합동이고 미음 비읍 시옷 이용의 둘레는 67cm입니다. 미음 비읍의 길이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직각이 여기 있고 직각에서 쭉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한 긴 거, 이거 20이다, 그죠? 20이고, 여기가 그러면은 13이 되겠네. 잠시만요. 맞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14가 되겠네. 어, 이리 되네. 자, 이거 둘레가 67이래. 그럼 일단 있는 거다 더합시다. 14 더하기 13 더하기 22를 하게 되면은 27 더하기 22는 49죠. 49인데 67에서 빼보면 되겠네. 67 빼기 49는 8, 1. 요거는 18cm가 됩니다. 미음 비읍의 길이. 7번.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미음, 시옷, 이응, 미음, 이응, 시옷. 여기네. 왜 크기는 몇 도인지 불가정해서 답을 구하시오. 자, 110도. 그럼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120도가 되겠네. 여기가 60도. 자, 또다 돼야지. 60 더하기, 110 더하기. 120은, 이러면은, 170 더하기, 120은, 290. 자, 우리가 구하는 거, 미음, 시옷, 이응의 크기는, 360도, 마이너스 290도를 하면 되고, 0, 7. 이렇게 해서, 70도가 되는 거죠. 8번, 서로 합동이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은 이거 같으니까 하나의 각은 75도네. 니은 기역 리얼. 이거 물어본 거죠. 75도. 여기 75도라. 두개다 하면 150이니까 이는 30. 여기도 30이겠죠? 60도가 됩니다. 9번. 다음 중 선대칭 도형은 어느 것입니까? 뭐, 이렇게 돼요. 뭐, 4번이에요, 바로. 10번. 대칭 축의 수가 적은 선대칭 도형부터 차례로 기울을 쓰시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삼각형 문제 해볼까요? 요리도 하면 되고, 요리하면 되고, 요리하면 되고. 세 개. 자, 이건 하나, 둘, 셋, 또, 넷, 다섯, 여섯 개. 적은 선대칭부터 디귿, 기역, 니은 이러면 돼. 직선, 시옷, 이응을 대칭 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각 미음, 리을, 디귿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미음, 리을, 디귿, 이거네. 선대칭 도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등변 사다리꼴이죠? 그럼 여기 6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거하고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120도가 돼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90도 더하기 90도죠. 그리고 60도 다 더하면은 240도가 되죠.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360도 빼기 200
40도를 하면 되는 이렇게 120도가 나옵니다. 12번 니은 디귿의 길이. 니은 여기죠? 이거 13이잖아. 그러면 13 더 13, 26cm가 됩니다. 13번 선대칭 도의 둘레는 몇 cm인지 풀이 가정수로 답을 구하시오. 자, 이거 16이죠? 요 26. 그다음 여기하고 여기하고 20을 더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일단 30, 42 더하기 20은 62cm 되죠. 자, 여기가 62cm 됩니다. 자, 14번. 점대칭 도형의 글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점대칭 되려면은, 자, 요거, 이거, 5, 이거하고, 피읍, 두 개가 됩니다. 15번. 다음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을 찾아 O로 표시하시오. 요리하고 요리 딱 껐을 때딱 만나는 곳. 만나는 곳 되죠? 이거 O가 됩니다. 16번. 점 O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각 니은 디귿이요. 니은 디귿이. 요걸 아는 거네. 크기는 몇 도인지 풀이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어차피 이게 요 각도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55도, 여기가 55도 되고, 여기가 60도, 여기가 110도 되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이 사각형이죠. 사각형 지금 드러난 거 60도 더하기 55도 더하기 110도라고 하면은 두개 더하면은 115도 더하기 110도는 225도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보자는 니은 디귿의 크기는 360도 빼기 225도가 되는 거고, 5, 3, 135도가 됩니다. 17번. 점 지읒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입니다. 순분 기역 지읒 기역지읒의 길이, 기역지읒. 기역지읒, 요거죠. 요 길이. 기역지읒의 길이는. 자, 이거는 뭐, 일수까지. 점대칭이니까, 이거 같잖아. 그럼 뭡니까? 2로 나누니까 7cm가 됩니다. 18번. 점 O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을 완성하시오. 자, 이리 오고, 이건 이리 갈 거고. 네, 잠시만, 이거. 맞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저기 찍힐 겁니다. 다음. 이거는 요리 가겠죠? 우리 가는데 몇 개? 하나, 둘, 셋, 네개 거쳐야 돼. 네개 거치면서 우리 가겠네. 하나, 둘, 셋, 네개 맞죠? 우리 연결해야지. 연결하고 다음 요건데 그러면은 뭐 1이 가고 1이 왔으니까 이두 개를 연결하면 되지. 됐죠?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해당되어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19번 점 O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미음, 삐역. 늘리고 가는 거네요. 그럼 여기 2잖아. 이거 8이니까 여기 8입니다.
자, 기역 니은 미음 비읍의 넓이는 요 사자는 4 더하기 8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는 12 곱하기 5, 60 나누기 2는 3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20번. 1691은 점대칭이 되는 수입니다. 01679를 사용하여 1691보다 작으면서 점대칭이 되는 네 자리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에서 답을 구하시오. 다음 같은 수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180도 회전하고 같은 거1아0 있고 0 1 0 1두 개가 있네. 그 다음에 6, 9 같은 경우에는 이거 180도 회전하면 9 되고 9를 180도 회전하면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91보다 작으면서 네. 그러면 뭐 1, 6, 6, 66 하면 안 된다. 166안 되죠. 1, 이거보다 작으면서 1691보다 작으면서 그러면은 16, 뭐, 이렇게 시작되면 안 된다. 16 하면 9가 딱 되는 거니까, 196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1, 001은 어떻습니까? 1001 같은 경우는 되죠. 그 다음에, 1, 4개면 되잖아. 이게 원래는 뭐, 1961도 되는데, 이거 넘었잖아. 그죠? 그게 두 개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두 개. 자, 선대칭도이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점대칭은 왼쪽 아래로 이동한다. 요거는 선대칭이죠. 선대칭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요리 됐고, 요리 됐어, 요리 됐으니까, 뭡니까, 이거? 점대칭 이동이죠. 점대칭 이동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이렇게 될 거잖아. 이거 점대칭 이동이죠. 점대칭 이동이면 왼쪽 아래 이쪽으로 눈썰매장이 됩니다.